날씨도 가을 날씨가 청량한 가운데 제가 시와 피고록을 같이 겸해서 출판직을 과외하는데 이렇게 많이 왕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친지 및 우리 동창 평천중학교 구회동창 회원 그리고 사회 유지 여러분 정말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살아온 여정은 여기 저 서예 제가 서예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시와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교육에서 아까 말씀하신 충효순천 생명지도 팔륜역천 멸망충이라고 그건 하늘의 말씀입니다. 충효로서 하늘에 순종하는 건 사는 존재하는 방법이고 팔륜역천은 멸망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시대적 유혹과 대단히 효의 문화가 상당히 낙후돼서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상기시켜서 국민의 융합을 일으키는데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저걸 서예를 했고 살아온 과정은 현장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서예를 해서 성균관 초대작가가 되었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쪼록 가정에 행복과 평안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리